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표시해놓고는 우리 정부가 항의하자 적반하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의 이런 행태를 IOC 역시 지켜만 보고 있다는 건데 3년 전 우리의 경우는 정반대였죠. 오늘의 포커스는 적반하장 일본과 이중자 때 IOC에 맞췄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카토 일본 관방장관. 최근 제기된 독도 논란에 올림픽 정신을 거론합니다. また、オリンピック憲章において IOC の役割と使命として、スポーツと選手を政治的または商業的に不適切に利用することに反対するとの条項があることは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표기한 데 대해 우리 외교부가 주한 일본 총괄 공사를 불러 독도 영유권 왜곡에 항의하자 하루 만에 반발한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 올림픽 정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에서는 자유롭지 못하죠. 일본 골프 대표팀은 지난 1일 올림픽 경기에 입을 유니폼을 공개했는데 전범기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었죠. 일본 골프협회는 태양이 솟는 이미지라며 사실상 전범기인 우길기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3년 전 평창올림픽 때는 한반도기에 독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이번에는 팔짱만 끼고 있는 겁니다. Our top priority continues to remain on organizing safe and secure Olympic Games. 올림픽 헌장이 어떤 정치적 선전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있죠. 우리 정부가 개입을 요청하자 일본에 직접 물어보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축구팀 박종우 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표호를 들었다가 메달을 빼앗길 뻔한 해프닝도 있었죠.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일본과 이중잣대로 일관하는 IOC. 3년 사이에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건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